안녕하십니까. 오토캐드 2022 3D 제대로 활용하기 이도윤 강사입니다. 기초 다지기에서는 자 이제 하나하나 그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더라면 자 이제 제대로 활용하기에서는 자 우리가 기초에서 익혔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이 3D 형태들을 모델링을 많이 해보고 자 그리고 기계 제도 뭐 도면 거기에 나오는 3D 모델링, 건축 제도 도면에 나오는 3D 모델링을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이제 복습도 할겸 기초 내용에 해당하는 익스트루드 명령, 그리고 리발브 회전 명령, 그리고 뭐 시간이 된다라면 그러면 이제 그 이외의 명령들도 자, 실제 모델링을 하면서 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첫 번째 예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예제가 이제 주로 자, 돌출, 익스트루드를 자, 주로 이용하는 모델링이고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예, 모델링을 해보면 자, 문짝의 정면도를 보면요. 자, 이렇게 치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이제 3차원 영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면도에서 자, 전체적인 자, 이 외형을 그려가지고 자, 돌출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자,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잘한 다음에, 자, 우리 이제 CAD에서 자, Z 엔터, 자, A 엔터 일단 해놓고 자, 우리 드로잉을 자, 뷰 가서요. 자, 정면도로 자, 이렇게 바꿔놓고 자, 여기에다가 자, 요 사이즈를 보면서 자, 드로잉을 한번 해보면요. 자, 먼저 서클 해서 자, 여기가 반지름 38이죠? 자, 반지름 38짜리 자, 원을 그려놓고요. 자, 계속해서 자, 여기는 자, 길이가 69인데 각도가 20도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라인 해서 중심에서 자, 길이 69에 자, 각도가 그럼 110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쪽에 서클 해가지고요. 자, 반지름이 28이고요. 자, 계속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라인 해가지고 자, 시프트 오른쪽 자, 탄젠트 접점 이음으로 자, 여기서 이쪽으로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라인에서 여기 4분점에서 자, 직결을 키고 자, 여기는 자, 69에, 자, 38을 더하면, 자, 그러면, 자, 107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107만큼, 자, 선이 가고요. 자, 위로, 자, 17이죠. 자, 그리고 왼쪽으로 38, 자, 위로 42, 자, 오른쪽 38, 자, 여기 전체가 세로 길이가 76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자, 이쪽도 17이 되겠죠? 자, 17에 17이면 34. 34에 42가 더해지면 76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위로 17이고요. 자, 그리고 왼쪽은 자, 일단 선을 자, 이렇게 대략 그려놓고 자, 여기가 반지름 86이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바로 필렛을 하죠. 자, 바로 필렛을 해서, 자, 자르기로요. 자, R 값86. 해가지고, 자, 원하고 선이죠. 자, 그럼 바로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트림을 해서, 자, 원들 안쪽, 자, 이렇게 트림을 하고, 자, 이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서클에서 자, 여기 동일한 중심이죠. 자,
여기서 반지름 16짜리 원을 그렸고요. 자, 이제 3차원 돌출을 하려면 자, 하나로 합해야죠. 자, 그래서 자, P 에디트 해가지고 자, 여기 선 하나 선택하고 전환하길 원하십니까? 예스. 자, 결합 J 옵션 해가지고요. 자, 얘네를 전부 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엔터 자, 두 번.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위에 보니까, 자, 여기가 이제 114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자, 모눈은, 자, 일부러 껐고요. 자, 뷰 가서. 자, 남동 등각 투영 해놓고. 자, 돌출을. 자, 익스트루드. 자, 얘랑 얘를 같이 선택을 하고요. 자, 돌출을 일단 114만큼. 자, 이렇게 자, 돌출을 했어요. 자, 우리 축. 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동을. 자, 살짝.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자, 이 덩어리에서, 자, 요 원통, 자, 이 덩어리를 빼내야죠. 그래서 SU, 자, 서브트랙트 해서, 자, 여기서, 자, 얘가 빠져나가서 하나의 덩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자, 이쪽, 자, 여기까지는 이제 차집합으로 제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자, 이 부분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여기는, 자, REC 해가지고요. 자, UCS를 표준으로 해 놓고요. 자, REC 해가지고, 자, 여기 빈 공간에, 자, 골뱅이 하고, 가로가 64, 자, 세로가 34.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자, 얘를 무브 해서, 여기 중간점, 클릭을 해서 여기 중간점에,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익스트루드를 해서, 자, 위로. 저 그냥 많이요. 자, 이렇게 돌출을 해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차집합으로. 자, 큰 덩어리에서, 자, 요 육면체를, 자, 이렇게 제거를 하면, 자,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됐죠. 자, 계속해서, 자, UCS를 다시, 자, 뷰 가서, 자, 정면으로 해 놓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가, 자, 중심은 여기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서클 해가지고요. 자, 여기 클릭하고, 자, 여기 큰원 부분이, 자, 반지름이 38이죠. 자, 그래서 38짜리, 자, 원을 그려놓고, 자, 다시 한번 서클해서, 자, 여기 같은 중심에서, 자, 반지름 28짜리. 자, 다시 한번 그리고요. 자, 그리고 선을, 자, 라인에서, 자, 시프트 오른쪽, 자, 접점으로 해서 여기서, 자, 시프트 오른쪽, 자, 접점으로 해서 이쪽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선을 겹쳐서 그려놔 주고요. 자, 계속해서, 자, 여기도, 자, 서클 TTR 해서, 자, 여기랑, 자, 여기랑 해서, 자, 다시 반지름 86.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이제 트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선과, 자, 이원 기준으로, 자, 이큰 원, 자, 여기랑 여기 제거하고요.
자, 그 다음, 네. 계속해서. 자, 여기도 트림 해야죠. 자, 그리고, 자, 이쪽은, 자, 또, 자, 라인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도 선 하나 그려놓고, 트림에서 2선과 자, 원 기준으로, 자, 여기 제거 좀 하고요. 아, 이쪽이 제거, 네, 이쪽 일단 제거해야겠네요, 그죠? 제거를 하고, 자, 트림에서 자, 2선 기준으로, 자, 이쪽에 트림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게. 자, 여기는, 자, 라인을 해서, 자, 여기서, 자, 선 이렇게 그려놓고, 자, 밑으로 10 내려가야죠. 자, 오프셋, 자, 10. 자, 이렇게 내려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트림을 해서,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제거하고, 자, 이제 요 선은 필요 없겠고요. 자, 트림에서, 자, 2선 기준으로, 자, 여기 제거하고요. 자, 계속해서 트림에서, 자, 2선 기준으로, 자, 여기를 제거를 해야죠. 자, 얘는 이제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 자, 얘네를 무브 해가지고요. 자, 한번 움직여볼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거를, 자, 조인을 해서, 자, 하나로, 자, 합쳤는데, 자, 얘가 안 합쳐졌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얘를 제거를 하고, 자, 선이니까, 자, 라인에서 이렇게 선 하나 다시 그리죠. 자, 정확하게, 자, 여기서, 자, 끝점으로 해서, 이렇게, 자, 정확하게 그려주고, 자, 얘 다시, 자, 분해를 했다가, 자, 다시 조인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하나를 합해졌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 살짝 비틀어볼까요? 자, 뷰를, 자, 남동. 자, 여기가, 자, 동일 평면상 이렇게 작업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자, 다시 무브 해가지고, 자, 얘를, 자, 여기 이제 4분점이든, 뭐, 중심점이든, 자, 지금 4분점 잡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4분점으로,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켰고, 자, 여기가, 자, 이제 우측면도 보면, 자, 여기 54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자, 얘가 114였죠? 자, 계산해보죠. 자, CAL 해서, 자, 114에서 54를 빼고, 자, 그럼 60이 되네요. 자, 60의 절반이, 자, 30씩이니까, 자, 30만큼 차지법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뷰를, 남동 등각에 놓고요. 자, 지금 얘가, 자, 뒤에가 있네요. 자, 익스트루드. 자, 어쨌든. 자, 얘를. 자, 지금 Z방향 이쪽이니까. 자, 30만큼. 자, 이렇게 돌출을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이 모양을. 자, 이 UCS를 표준으로 해놓고. 자, 미러를 할까요? 자, 미러. 그래서 이 덩어리를, 자, 여기 중간. 자, 중간 기준으로. 자, 중간점 해가지고. 자, 이쪽에. 자, 이 상태에서 중간점 확인이 잘안 되죠? 자, 여기로 돌려놓고 해야 되겠네. 자, 여기 중간점. 자, 여기 클릭하고. 자, 이렇게 클릭하고. 자,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자, 남동 해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지팝으로 빼면 되죠. 그래서, 자, 서브트랙트, 자, 제일 큰 덩어리에서, 자, 얘 작은 덩어리들을, 자, 이렇게 제거요. 자, 얘를 이제 비주얼 스타일을, 자, 이제, 입체로 한번 보면, 자, 얘로 이제 숨김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숨김으로 보면 이제 이 상태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자, 위에서 봤을 때 자, 이런 모양인데요. 자, 여기 이제 쉐썬들.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실선들 모양. 자, 이대로. 자, 모양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정면. 자, 정면도. 자, 비교해보면, 자, 모양 제대로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저 우측면도. 저 우측면도도, 자, 모양이 제대로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비주얼 스타일. 입체 상태로 해서, 자, 아니면 뭐 여기, 반투명. 자, 반투명 상태로 해서, 자, 뷰를, 자, 남동 등각 투영. 자, 요 상태가, 자, 지금 요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완성을 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주로 익스트루드. 자, 돌출을 위주로 모델링을 한 거였고. 자, 계속해서 다음 예제. 자, 얘는요. 자, 새로 만들기 ACADIS. 자, 물론, 자, 돌출이 또 계속 나오기는 해요. 자, 여기서 이제 Z 엔터, A 엔터 해놓고, 이제 평면도 상에서 이 모양을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자, 라인에서 직격히고, 자, 왼쪽에 45죠. 자, 여기 45요. 자, 그리고, 자, 여기 10, 117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 가로가, 자, 이쪽 끝에서, 자, 여기까지가, 중심까지가 95인데, 자, 여기 15네요. 자, 뭐, 그래서, 자, 일단 오프셋, 자, 헷갈리니까 그냥 얘15 하고요. 자, 모노는 껐어요. 자, 오프셋, 자, 95. 해서 얘가 이렇게 오고요. 자, 여기가 이제 117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117인 거죠. 자, 그래서 라인에서 이제 가로선 하나 그리죠. 자, 얘를 자, 오프셋. 자, 117의 절반은 자, 얼만가요? 50 8.5가 되겠네요. 그죠? 자, 58.5 해서 자, 얘 위로. 자, 얘 아래로.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익스텐드.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얘네가 저 오프셋 자, 15. 자, 여기 15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은 30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자, 오프셋. 자, 여기가 반지름이 22니까요. 자, 오프셋 22에. 자, 그리고. 자, 여기 22가 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서 바로 30 하면 되겠네요. 자, 오프셋 30. 자, 이렇게 했어요. 자, 30을 해놓고, 자, 트림을 해서, 자, 이선 기준으로. 자, 여기가 이렇게 일단 제거가 되고요. 자, 안쪽이, 자, R80이니까, 자, 호. 자, 호 그리기 해서, 자, 시작점.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끝점. 여기고요. 자, 반지름. 자, 반지름이 80.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쪽은 계속해서, 자, 오프셋 15. 해서 이렇게고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미러 해서 얘네는 자, 가운데 선 기준으로 자, 이렇게 미러고요. 자, 익스텐드 해서 자, 여기를 자, 여기가 이제 익스텐드로 안 되네요. 자, 여기가 자, 그럼 LEN으로 해서 자, D 해서 자, 한 20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아래로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익스텐드 이렇게 늘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 트림이고요. 자, 계속해서 자, 트림으로 자, 이렇게 제거하고요. 자, 이 상태죠. 자, 얘는 필요 없고. 자, 이거를 자, 조인해서 자, 하나를 합쳤는데 자, 제대로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죠? 자, 컨트롤 Z. 조인 전 상태로 들어갔고요. 자, 다시 제대로 합하려면 자, P 에디트 해서 자, 요거 선 하나 선택하고 전환하기 원하십니까? Yes 하고 결합 J 해서 자, 얘네 다 선택해서 자, 엔터 두 번. 자, 했더니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P 에디트도 제대로 안 합해졌네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자, 여기가 안 맞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다시 X 해서 자, 전부 일단 분해를 했고요. 자, 여기가 안 맞나요? 자, 여기가 자, Extend 해서 얘가 자, 얘가 늘어나야 되나요? 자, 여기가 자, 이 선이 자, LEN에서 자, 늘어나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 제거하고요. 자, 얘네를 하나로 합치죠. 자, 얘네를 조인 해서, 자,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합했고요. 자, 오프셋, 자, 15 해서,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하나로 합해졌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요거를 익스텐드, 자, 이렇게 연장.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자, 다시 한번 P 에디트 해볼까요? 자, 선택하고, Yes 하고, 자, 조인해서, 자,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죠. 자, 이거를, 자, 요만큼, 자, 이제 돌출인데요. 자, 얘가 반지름 22니까, 자, 여기는 44로 돌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뷰를, 자, 남동등각 투영해서, 자, 익스트루드, 자, 얘를, 자, 44만큼 돌출을 하고요. 자, 그리고, 자, UCS를, 자, 이쪽, 자, 여기가, 자, 원점이고, 자, 직교 켜져 있으니까, 자, 이쪽이 X, 자, 이쪽이 Y.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서클 해가지고, 여기 중간점에서, 반지름 22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얘 그냥 돌출해도 상관없겠죠. 자, 익스트루드 해서 얘가 자,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15 돌출을 했고요. 자, 카피를 해서 자, 얘를 자, 기준점을 자, 여기 중간점 잡아서 자, 여기 중간점으로 자, 이렇게 카피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합집합 자, 유니온으로 자,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UCS를 자, 표준으로 해 놓고요. 자, 위에서 봤을 때 자, 플랜 현재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모양을 자, 절반을 그려서 자, 회전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자, REC 해가지고요. 자, 여기가, 자, 판지름 45니까요. 자, 골뱅이, 자, 가로가, 자, 90%고요. 자, 세로가, 자, 말하자면 이 두께죠. 자, 얘가 37이죠. 자, 세로를 37.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계속해서, 자, 여기서 여기가요. 자, 이게 얼마가 돼? 이게 117인데. 자, 117에서 자, 15, 15니까 30 빼야죠. 자, 그러면 자, 87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87에 자, 87만큼 자, 라인에서 자, 여기 자, 선을 자, 선을 87짜리를, 자, 이제 그려야 되는데, 자, 가운데 맞춰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라인에서, 자, 87 해가지고, 자, 얘 무브해서 얘 중간점을 여기로 이렇게 맞춰요. 자, 그리고, 자, 얘는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 얘인데요, 이 원기둥. 자, 여기가 지금 이 R값이 15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오프셋. 자, 15. 해서 이렇게죠? 자, 한쪽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라인.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오프셋. 자, 15. 해서 얘 위로 올라가세요. 자, 여기서 서클. 자, 여기 중심으로 해서. 자, 이거죠. 자, 얘가. 자, 여기가 얘죠. 자, SR. 자, 18. 그러니까 반지름이 18이에요. 자, 그래서. 자, 반지름. 자, 18.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익스텐드. 자, 얘는 이렇게 늘리고. 자, 지금 절반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자, 트림에서 얘네 기준으로. 자, 여기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자, 미러. 자, 얘를. 자, 가운데 기준으로. 자, 반대쪽도 이렇게 미러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절반이니까 여기 기준으로 여기 트림하고, 자, 이쪽에도, 자, 이렇게 트림하고, 자, 여기도 트림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 조인해서, 자, 여기 하나로 조인했고요. 자, 여기도 하나로 조인했고요. 자, 얘네를, 자, 얘네도, 자, 조인해서, 자, 하나로 조인했어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자, 얘네를 이제 회전을 시키면 되는데, 자, 위치를 먼저 맞춰놓고 하죠. 자, 무브 해서, 자, 여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자, 3차원 입체에, 자, 여기 중심점이요. 자, 여기다 맞추면 되겠죠. 자, 이거를 다시, 자, 위에서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맞춰진 거고요. 자, 지금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자, 덩어리로 돼 있죠? 자, 이것들을 전부 다, 자, 이제 회전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자, 리발브. 자, 리발브 해서요. 회전 객체. 자, 이렇게 세개다 선택하고, 자, 엔터하고, 자, 축. 자, 여기 끝점. 자, 여기 끝점. 하고, 자. 자, 회전 각도 지정. 자, 360도 그냥 그대로. 자, 이렇게 돌리면 되죠. 자, 얘를 이제 뷰를, 자, 남동으로 보면. 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얘네 지금 따로따로 돼 있는데, 자, 하나로 합하면 되죠. 자, 여기 이제 합하는 게, 자, 유니온.
해서 전부 다 선택하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객체를 합했고요. 자, 비주얼 스타일. 자, 반투명. 자, 엑스레이로 보면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자, 위에서 바라보면 자, 요 형태. 자, 그럼 정면에서 바라보면 자, 요런 형태. 자, 우측에서 바라보면 자,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자, 리발브가 사용된 예지까지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요번 회차는 이렇게 하고요. 자, 다음 회차에 예, 나머지 또 3D 모델링 하는 방법들 자, 복습 겸 해서 자, 기초 다지기 복습 겸 해서 예, 또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